말리포 해양 스포츠 클럽에서 병렬비열도 프로젝트를 한번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여기에 병렬비열도가 있습니다. 최서단, 아, 여기가 안 되네. 이쪽입니다. Sorry. 아, 다시 말리포 해양 스포츠 클럽에서 병렬 비열도 프로젝트를 한번 계획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기가 지금 병렬 비열도, 아, 이쪽이 서병렬 비열도, 여기 동병렬 비열도, 아마도 여기가 북병렬 비열도고, 서쪽과 동쪽은 대인섬, 북쪽은 항구가 있는 섬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병렬비열도는 가이돌이에 속해 있습니다. 동쪽으로 직선거리로 보면 이렇게 표시가 될수 있는데, 아마도 태안을 기준점으로 잡는다 그러면 55km가 된다고 합니다. 여기가 거리가 55km. 55km. 아, 북병렬비열도의 표지판이 있습니다. 55km. 예전에 병렬비열도 챌린지를 진행을 다큐 72에서 프로를 통해서 카약커들이 2박 3일에 걸쳐서 병렬비열도를 봤던 유튜브 영상이 있는데, 우리는 만약에 진행을 한다면 말리포에서 여기 말리포에서 출발을 해서 병렬비열도까지 대략 50 화면이 잘안 나타나서 그래요. 58km 정도를 아마 진행을 할 건데. 패들보드를 이용해서, 레이싱 패들보드를 이용해서 진행을 하게 될것 같습니다. 레이싱 패들보드를 시속 8km로, 진행을 하는, 릴레이 형태의, 프로그램을, 챌린지를 기획을 하면, 대략 7, 8에 50이니까, 한 7시 정도면, 8시간, 넉넉하게 8시간 정도면, 출발을 해서, 병렬별도에 도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시기는 보통 7월 4일이 병렬비열도의 날이니까, 요 즈음을 기준으로 해서, 일단은 안개가 또 없어야 되고, 해무가 없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어차피 배가 같이 가기 때문에 해무가 끼어서 위험하면 그때는 이제 배로만 이동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고요. 일단은 중요한 거는 요 7월 4일 즈음, 퍼펙트한 날씨, 웨더 굿 날씨가 아주 좋고, 그 다음에 타이드 역시 타이드 역시 하프문 타이드 조금 때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날씨 좋고 조금 때인 7월 4일 주변, 7월 4일 기간에서 선정을 해서 할수 있다. 그러면 이때는
7월 4일은 아마도 해 뜨는 시각이 아마도 5시 정도면 여명이 아마 일어나는 시각이기 때문에 여기서 출발을 한다 그러면은 출발 시간은 5시 반에 준비해서 6시에 출발. 조금 더 일찍 할 수도 있습니다. 어차피 미리 세팅을 해놓고 시간적인 여유를 더 갖기 위해서는 6시에 출발을 하면 9시에 도착하겠네요. 9시. 9시에 도착을 해서 이 경렬비열도를 같이 참가한 사람들이 인플레터블 보드를 타거나 레이싱 보드를 타고 섬 주변을 한 2시간 정도 2시간 정도 답사를 하고 그 다음에 오후 4시에 다시 들어오는 걸로. 모항항 정도로 들어오면 7시 뭐 조금 천천히 오른다고 치면은 7시 정도에 들어와서 6시에서 7시 정도에 들어와서 마무리를 하고 저녁 식사를 먹고 해단식을 하는 걸로. 이렇게 하면은 하루 일정의 코스가 나올 것 같습니다. 요걸 위해서 시속 8km. 중요한 건 시속 8km 정도, 8km 정도를 최소 3km 정도까지는 가져야 된다. 그러면은 말리포에서 이거 훈련을 한다 그러면 만조가 됐을 때, 3km를 만조시 바다캠프 앞에서 출발해서 스타팅을 해서 이 정도. 2.94, 이렇게 대략 이 정도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있냐. 여기서 출발. 바닷길 앞에서 출발. 이쯤에서 내가 할때 여기에 작은 옆 포인트가 있는데 물이 빠졌을 때 여기 옆 포인트까지로 가서 들어온 것 같다. 무슨 여가 있는데 어쨌든 만조 때 연습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해서, 시속, 8km?
100m 퍼 아워를 한다 그러면, 3km는 몇 분에 가야 되냐면, 아니면 30, 2, 15, 45, 46, 23분. 23분 만에 들어와야 됩니다. 23분 만에 3km를 들어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출발해서 레이싱보드로 이렇게 역삼각형으로 치고 들어와서 23분에 들어오면 투어 자격이 주어진다. 연습을 좀 해야 되겠네. 이상 병렬 비열도 릴레이, 패들보드 릴레이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봤습니다.